예, 오늘 제목이 이제 구약의 복음, 그리고 신학의 복음, 이렇게 이제 그 비밀이 무엇인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복음은 복음이지, 뭐또 구약의 복음이 있고 또 신학의 복음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성경 전체 66권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이게 분명히 구분이 돼 있고,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런지는 말씀을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예,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리란 말이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 예, 그리고 그 성취된 복음이 도대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예, 복음은 이거다. 이 복음이 뭐냐면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 속하신 것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아들에 관한,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그 선지자들에게 아들에 관한 전해졌던 그 아들에 관한 그 복음이 뭐냐면 그게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메시아인데, 그 복음이 성취되었으니 그게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복음의 성취고, 구약의 복음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증거한 복음이 있었으니 이 복음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고 이일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또는 천국 복음 뭐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주제가 천국이에요, 천국. 뭐가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복음이다라는 거야. 그 천국에 대한 그 비밀을 비유로 일곱 가지로 쭉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3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비유로 천국 복음을 지금 그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을 비유로 드러내기까지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금 그 비밀이 드러나고 있고 그 비밀이 지금 폭로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창세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감추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있다고 했고, 그 복음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에 관한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게 천국 복음인데, 그 복음이 창세부터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한 천국 복음과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아에 관한 복음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서 보지 못하였고,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구약에 속한 선지자 그리고 의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하는 이 복음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인 메시아에 관한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한 천국 복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두 가지로 딱 주제를 정해요. 첫 번째는 구약의 복음의 성취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한 복음, 천국 복음, 이게 일명 신학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주제를 보면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28장 한번 살펴봅니다. 28장 2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 강론을, 강론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냥 블로블로가 아니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이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그 복음이 기록된, 약속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선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복음, 메시아가 곧 예수다. 예수에 관한 일, 그 예수에 관한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증거했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태 동안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이 뭐냐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했고,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구약의 복음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구약의 복음의 성취인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한 신약의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지 준비할지 그 내용이 24장 25장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야 이런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나라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많은 거짓 선지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곧 그리스도 할 것이고 처처에 기근과 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야. 인격도 다 도덕성도 무너져가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주님의 오시는 시간표가 아니다라는 거야. 최종적인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표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주님이 오시는 최종적인 표징이고 징거냐? 그것이 2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이 오시는 유일한 마지막 표적, 그게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 날.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이 천국 복음을 뭘로만 알고 있었냐면 단순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해졌던 그 복음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 예수의 비밀만 온 땅에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교의 목표, 교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땅끝까지,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증거한 신학의 복음인 천국복음의 비밀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그리고 참
신학의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져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세례 요한처럼 구약의 선지, 구약의 선지에 절했던 그 복음이 이 땅에 오시고 성취하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감당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구약에 전해졌던 그 메시아에 관한 그 구약의 복음의 비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여기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고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품속이셨던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개념이 없어요. 두 번째,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러 오시는 대속주로 오신다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위대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를 이 로마 아니면 이 핍박과 이 탄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가지고 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지 어떤 하나님이 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주로 온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드러내니까 야, 네가 메시아인데 왜 죽느냐? 너 내려와봐라. 메시아가 왜 죽어?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자신들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러는데 왜 죽어? 왜 죽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왜 오시는 것과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아에 관한 것을 정확히 깨닫고 구약의 복음의 비밀을 정확히 깨닫고 증거함으로 구약의 복음이 성취되고 구약의 복음인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외쳤던 것이 뭐냐면 그분은 나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간이잖아요.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예수님보다 형님입니다. 형님.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그 본질을 깨닫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내가 먼저 있었지만 본질상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던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먼저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신들배 풀기도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인데 어린 양이라는 거야. 이게 엄청난 복음이죠. 제가 항상 첫 설교 때는요, 이 간증을 내가 항상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너무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웠던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전도사 신학 한다고 구원의 확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기도 확 이게 믿음의 확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저는 88년도에 죽음 사산에서 정말 물론 어렸을 때부터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꿈이었지만 이래저래 해가지고 죽음의 사산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이제 신학을 했는데 88년도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복음을 알고 싶고 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이 복음을 정확히 깨달았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잘.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5년을 기도했어요. 눈 뜨면 단 한순간도 다른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말씀을 전도를 정말 많이 해보고 그래, 영적 전투를 기도생활 한 10시간 이상하니까 영적 세계가 알아져요. 귀신의 존재가 알아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100% 안 사라지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놈의 마귀를 귀신을 이게 근본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이 귀신이요. 아니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해보고 성경 말씀대로 나름대로 최선 다 해보고 책이란 책을 겉막 다 테이프란 테이프로 다 그대로 해보는데 이게 100% 안 되는 거예요. 5년 정도 그 정도 하니까요 내가 탈진되더라. 탈진이요. 5년 동안 내가 호주머니에 돈 한 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 하나님께 드리거나 두거나 책 사거나 뭐 다 여기 구멍 우리 처가 처음 만나가지고 놀란 거지. 옷이 이렇게 다 구멍이 떨어져가지고 나는 옷 사질 않았어. 양말 구멍 뻑뻑 떨어져. 육신적인 것에 차라리 TV를 5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100% 안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세월을 5년 동안 지속되니까 탄식이 절로 나와도 탄식이. 5년쯤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첫 번째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아니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답을 주셔야 한데 나는 금식하고 싶어서 금식한 게 아니라 새벽에 방학 때는 금식하면요 그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눈 뜨면요 오후 2시 됐어요. 오후 2시 돼. 얼마나 집중했는데 세상이 안 보여요. 세상이 안 보여. 그런데도 이게 구원이 그 정도 되니까 뭐가 없어요. 구원이 확신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 막 미치겠네. 그리고 악한 형한테 매일 시달리고 이놈의 귀신한테 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92년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묵상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그 막 궁금했던 거 너무 많았었거든요. 자질구레인 거.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안 보여줄까?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분이 또 한 분이라는데 이걸 안 믿으면 분명히 교리적으로 이단이 되고 아닌데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교리적으로는 믿어야 하는데 이 마음이 화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니 전도하려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나타나 안 믿으면 죽어하면 다 믿을 건데 왜 굳이 하나님께 이렇게 힘들게 사람을 통해서 전도할까? 아니 이놈의 귀신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는데 이놈 빨리 지옥 보내버리면 시험도 안 들고 안 힘들 것인데 왜 이 마귀를 놔둬가지고 이렇게 시험도 힘들게 할까? 뭐 이런 자질구레한 게 내가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문했던 거 왜 하나님 안 볼 수 없고 왜 예수님을 꼭 죽여야 하고 뭐 사람을 통해서 좀 삼일체 비밀부터 뭐 이쪽 성경이 이제 쭉 창세부터 열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내가 충격받았던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신학교 다니면서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런데 창세부터 계시까지 성경이 이렇게 조립이 되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데 내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말씀을 제가 뇌마를 받았습니다. 야 십자가에 달려보지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받은 거. 그러면서 이게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야 내가 온전하니 너의 구원이 온전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의 구원이 완전하고 내가 영원하니 너의 구원이 영원하니라. 창조주인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이 우주 가운데서 네 죄값을 위해서 더 이상 요구할 게 뭐가 있겠냐. 창조주인 내가 영원하니 내가 피조물인 타천한 너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누군데 나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내가 너 때문에 대신 역사 가운데서 내가 죽었는데 요구할 게 뭐가 있겠냐.
아, 이게 실제로 믿음으로 와닿으니까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죄 때문에 실제로 고난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와닿고, 이것이 믿음으로 와닿는 순간 내 영이 할렐루야, 말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요 필요 없더라고요. 그 밖에 안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는 순간 영에 묶였던, 눌렸던 그 사탄마귀 귀신들이요, 그 영적인 쇠사슬에 한 방에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와, 자유라는 게 이거구나. 힘쓰고 애써도 안 되던 그 영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비밀을 깨달아지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영으로 그냥 아멘이 됐을 때 그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이게 자유구나, 자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서 착 피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소경되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매라. 그 자유가 뭔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야, 이 십자가 하나님의 고난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막 영이 춤추, 영이. 그 기쁨이요, 7년을 지속하다, 7년이. 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이요, 샘솟는데. 그러니까 설교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받았다, 그게 얼마나, 아니 전사님을 할 얘기가 그렇게 없냐고 막 그 말만 한다고. 얼마나 내가 그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그 저기 한지 몰라요. 예? 나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감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인데, 나사렛 예수 하나님인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는 어린 양이다. 유대인들은 어린 양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예? 제물이 돼서, 자기들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돼서 바쳐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인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죠. 이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누가 믿으리요? 누가 믿겠냐 이거야. 하나님인데 도살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게 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세상 죄악을 그 어린 양에게 담당시켜가지고 죽인다 이거야. 이걸 누가 깨닫겠냐 이거, 이걸. 와. 아, 그때요, 축사 사역이군요. 뭐 내가 가장 쉬웠던 것이 축사 사역이었어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 내가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눈치다 보면, 왜냐면 막 드러나니까, 드러나면 저 사람 부끄러움 당할까봐, 창피 당할까봐,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거 뭐 마음만 딱 생각하면 아, 저 쫓아야겠다 하면은 역사를 해버려요, 성령께서요. 와, 뭐 내가 뭐 폭풍우를 내가 다섯 번 멈춰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폭풍우가 우리 내가 시골에 전도사 생활할 때, 시골에 전도사라는데 하여튼 그때는 걸어서 아이들이 뭐 10리씩 걸어서 오거든요. 근데 폭우가 쏟아지면은 교회를 못 오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근데 마음에 갑자기 뭐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야, 내 뜻대로 기도하면은 다 응답하신다겠고, 네가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그 말이 이룰 줄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겠고,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이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었듯이 뭐 피와 멍청함은 되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그냥 절로 오더라고요. 당연하게 오더라고. 네? 내 생각이에요. 그때 갑자기 불리뜬 믿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하늘을 향하여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중심으로 그 동네만 구멍이 뽕 뚫어지는 거야. 동서남북 사방은 피가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야, 그런데 그것은 그때는 당연하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아니 믿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와버리면 말입니다. 그냥 믿어지고 다 성경이 믿어지는 거야.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믿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성령이 그 믿음의 은사를 어느 순간에 딱 부어주니까 와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믿어져요. 아 그래도 그래서 은혜가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부어져야 돼요. 아멘? 이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와 은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아가 누군지, 왜 오시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나에게 침례를 주라 하신 이에게 이가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침례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했잖아요.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하나님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뭐 다른 걸 주기라는 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값없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신한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에서 죽으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처소삼고 성전삼고 보삼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다른 게 천국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구약에는요 나라와 임금은 하나로 보아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40일 금식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자 믿고 깨닫는 자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정말로 깨닫고 믿으면 그 약속대로 그를 하나님이 처삼고 오시게 되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생이 되어주시고 그 결과로 그가 하나님 안에 성전 삼고 처삼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일명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됐으나 저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그 비밀을 열어준다는 거야. 그러면 천국의 비밀 여러분 천국 복음의 핵심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천국이 무엇이냐.